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업 공개되어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어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고객은 1,653만 명입니다. 액면가 5천 원 기준 공모가 희망 범위는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이며 공모 예정 금액은 2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 적격으로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페이가 바로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 이르면 8월 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